반갑습니다. 2월 4일 DPC 오늘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35 지수가 빠졌고요. 코스닥 0.63 장 끝에 약간 올라주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많이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도 오늘 보시면요, 기관 외인 전부 다 오늘 순매도입니다. 쌍끌이 매도고요. 개인만 순매수, 예,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장이 많이 빠졌고요. 실제 체감 온도는 아주 안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주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DPC가 오늘 1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DPC,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지금, 자, 잘 들으세요. 제가 11,000원 이하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놔라, 만원 초반부터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벌써 재밌고 사신 분들은 수익률이 지금 15%, 많이 나오는 분은 20%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DPC 오늘 13,000원까지 살짝 간을 봤다가 위에 물량을 보고 놀래가지고 다시 쭉 빠졌다가 장 끝에 약간 또 소폭 올라와 주었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13,000원까지 오늘 간을 봤어요. 일단 고지는 갔습니다. 13,000원까지, 여기가 13,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위에 매도 물량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쫙 빠져버렸죠. 빠지고 장중에 빠졌고 12,100원까지인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간 이제 좀 올려주었습니다. 자, 제가 DPC를 추천하는 이유, 자, 지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도 안 늦다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꼭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 돼요, 이래가지고 물렸다고 저한테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강조 드릴 때 사세요. 자, DPC 현재 12,450원이고요. 저는 이 종목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 봅니다. 지금 12,450원인데요. 자, 거의 저는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BTS 조만간 나오지요. 아직 가시화가 안 됐습니다. 아직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DP 설날 지나고 자, BTS 방탄소년단이 컴백하는 시점에 주가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 동남아 갔다 오신 분들 그랩 아시죠? 그랩. 자, 그랩이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 자, 벤처기업이 뭡니까? 사업성이 좋은 아이디어 있는 이러한 활동들, 기업들을 창업을 해서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랩이 2012년도에 두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랩이. 그런데 그랩이 뭐하는 회사냐, 동남아에 가시면 물류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택시, 오토바이, 이런 물류, 운송, 운반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우버가 있었어요. 우버. 자, 우버 아시죠? 자, 우버가 뭡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1등이에요. 1등. 그런데 이 우버를 그랩이 다이과 골리앗이죠. 자, 이게 다이시에요. 다이. 자, 이게 골리앗. 자, 우버는 골리앗, 그랩은 다이시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떻게 됐느냐, 역전 돼버렸어요. 역전. 그랩이 우버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M&A를 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동남아 시장에서만. 우버가 어떻게 보면 철수한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유통업계 중에서 홈플러스 아시죠? 홈플러스. 프랑스 쪽 그 홈플러스 그룹이 원래 프랑스 거거든요.
이 프랑스가 다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철수하고 사모펀드의 판기 홈플러스예요. 지금 또 그 사모펀드가 또 다른 데 또 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버가 먼저 있었지만 동남아 쪽에서는 그랩이 다 먹어버렸어요. 실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1등입니다. 지금 현재. 따라올 수가 없어. 2등이 없어. 자, 그런데 이 그랩에 투자되어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스틱 인베스트먼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자, 이걸로 좀 깔끔하게 좀 쓸게요. 자,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100% DPC가 보유 중입니다. 자, 스틱 인베스트는 뭡니까? 투자 회사입니다. 사모펀드 투자 회사예요. 근데 이 스틱이 그랩에 2천억을 투자했어요. 왜 투자했게요? 왜 투자했게요? 그렇죠. 그랩이 큰 회사니까. 내가 2천억 투자해서 내가 5천억이 들어오면 더블 이상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랩이 계속 상승해. 계속 1등을 달리면서 상승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기업 가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한 단계씩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랩이 어떻게 그러면 되죠?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스닥에 상장을 해버려요. 미국 나스닥에. 자, 그게 언제라고요?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틱 인베스트먼트 100% 가지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상장회사는 아닙니다. 자, 상장회사는 아니고요. 이걸 100% 가지고 있는 DPC,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DPC, 이거를 우리가 정말 영혼을 영끌이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됩니다.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돈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100%를 DPC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사놔야 된다? 지금 사놔야 된다고. 나중에 꼭 다 올라가서 대표님 사도 돼요, 어쩌요 저쩌요 그러시면 되게 피곤합니다. 지금 사놔야 된다고. 지금. 자, 여러분들 DPC 관련해서 오늘 장이 뭐 좀 개떡같았지만 어쨌든 13,000원까지 고지를 한번 살짝 간을 봐줬고요. 나중에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더 튈 겁니다. 1,400만 주가 아니라 1억 주 이상 튀면서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DPC 꼭 사놓으세요. 제가 올해 대박이 될 종목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우리 위너스에서 매번 진 매트릭스, 필룩스, 또 그 전에 유나이티드, HLB, 뭐 CMG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DPC 최고의 대박 종목이 될 것이에요. 바로 지금 사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영끌이 뭡니까?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 산다. 이게 영끌이죠. 자, 가능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분만 하시고 DPC 보유 중이신 분은 계속해서 매집 하시기 바랍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면 평단이 올라갑니다. 물론 자기가 개인적인 스킬이 있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한 주라도 지금 더 모아놔야 된다. 돈이 된다. 저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DPC 오늘 자 12,450원 종가에 끝났고요. 자, 보시면 오늘 또 외국인들이 16만 주,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 12,450원에 16만 주나 무려 들어왔습니다. 오늘 투신도 들어왔고요. 7만 5천 주도 들어왔고 오늘 개인들은 팔았네요. 개인은 마이너스 26만 주.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오늘 개인들은 팔았고요. 자, 외인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는
어쨌든 저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일단은 좋습니다. 예, 일단 좋고요. 수급이 일단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PC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셨으면 댓글에 TPC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TPC 주주님들이 있으면 저희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TV 한 번씩 이거 꼭 보라고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거 보시면 멤버십 가입자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요, 추천 중 매일매일 나갑니다. 매일매일 나가고요. 매일매일 스윙 종목 나가고요. 카톡방 초대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요거 눌리시면 됩니다. 가입만 눌리시면요, 한 달에 6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6만원 밖에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6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저희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또 한 가지 혜택,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그 댓글에 답장을 다 해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멤버십 가입자가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대댓글을 다 남겨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보시고 TPC 오늘 가격이 12,450원에 끝났지만 저는 3만원, 5만원까지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재료가 너무 좋다는 점, 예, 너무 좋다는 점. 지금 무조건 사놔야 됩니다. 예, 무조건 사놔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TPC로 큰 수익 낼 수 있다,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멤버십 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 눌리시면 한 달에 6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입 눌리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멤버십 회원들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PC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